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422페이지죠. 일괄경매 청구권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일괄경매는 나대지에 일단 먼저 저당권이 성립돼 있어야 된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지상의 건물을 축조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축조해서 보유까지 하고 있을 때, 이때 토지만 경매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지상 건물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토지와 함께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를 한다라고 해서 이걸 일괄 경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할 건지 토지만 경매를 할 건지는 선택할 수 있고요. 일괄 경매를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또 갑이 축조해서 보유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축조는 갑이 하지 않았다. 즉 토지에 대한 용익권자가 축조해서 가지고 있던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토지하고 같이 경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갑이 축조했어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괄 경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 그래서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지만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물상 대위 있죠. 이 물상 대위, 여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예, 물상 대위는 저당물의 가치 변형물이 있을 때 이거예요. 저당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2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이 저당물이 멸실이 됐다. 그럼 저당물 대신 보험금 청구권이 나온다든지, 보험금이 나온다 그럼 보험금 청구권이 생길 테고, 아니면 수용이 됐으면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겠죠. 이 청구권 자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이게 청구권은 상태로 있지만 나중에 지급이 되면 금전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전으로 지급되고 나면 일반 재산에 섞여갖고 어떤 돈이 여기서 나온 돈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요거를 가치변형물이라고 봐서 이 가치변형물을 압류합니다. 압류하는 이유는 다른 일반 재산하고 섞이지 말라고 압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다른 채권자, 제3자가 압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압류는 누가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청구권을 압류하고 난 다음에 지급이 되고 나면 금전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상대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가치변형물의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치변형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변형물은 네 번째 줄 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수용금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담보 목적으로의 매각 대금 차임 등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거긴 두 줄 더 밑으로 내려오면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청구권 자체를 압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한 압류도 효력이 있다. 우리 앞에서 물상대위에서 설명한 겁니다. 자, 거기 물상대위 개념 그런 정도면 되시고 더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더 많이 하실 필요 없고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권자가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먼저 얘 뭐 할 수 있을까요? 경매할 수 있겠죠. 경매를 통해서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경매하기 전에, 경매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다른 재산의 매각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매하기 전이라도 다른 재산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 요구에 의해서 배당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경매하기 전에 갑의 다른 재산이 경매가 실행이 된대요. 경매가 실행이 되면 거기에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거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지만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일반 채권자로 취급이 돼요. 그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는 겁니다. 자, 그래, 배당 요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경매 후에도 못 받는 부분 배당, 경매 전에는 아예 배당 요구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경매와 함께 배당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요거는 경매 전에 다른 재산 배당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고요.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425페이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당권자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게 다음 페이지 나와요. 그래서요, 우선 변제받는다라고 할 때, 우선 변제의 순위는 용익 물권하고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부동산에 담보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세 번째, 병이 저당권자고, 뭐, 네 번째, 여기 지상권자로 하고, 전세권자로 하겠습니다. 전세권자, 그 다음에 정이 지상권자하고, 다섯 번째, A가 저당권자다라고 할 때, 경매가 실행이 되면 서로 간에 물권들이 경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저당권을 A가 실행을 해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은 병의 저당권이에요. 가장 빠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후의 권리는 전부 다 소멸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용익 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빠른 용익 물권이 혹시 전세권이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금을 배당받으면 같이 소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겠죠. 다른 담보 물권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순위에 의해서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당권끼리 할 때는요.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합은 전세권이 여기 뭐 지상권 말고 전세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저 전세권도 배당 요구에 의해서 배당받으면 소멸한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국세 우선, 뭐, 파산 채권,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순위에 관한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저당권 순위에 관한 원칙은 하여튼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저당권이 100개가 있어도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제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후의 권리 싹다 소멸한다. 이런 정도 보고요. 일반 채권자로서 우선 변제 받는 방법도 있다. 이 저당물 경매하기 전에, 이거 경매하기 전에, 일반 채권자로서 이거 압류 등을 통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당권과 용익관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민사집행법이나 기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경매 실행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요한 건 밑에 이제 저당권과 용익관계입니다. 이 용익관계 앞에서 설명했던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합, 이거나 저당권의 용익관계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용익권이 존재할 경우에 소멸하지 않는다요. 근데 이 선순위 용익권이 혹시 전세권인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배당 요구할 수 있고 배당 요구에 의해서 배당받으면 그땐 전세권도 소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당권과 용익관계 거기 특별히 더볼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지상권이죠. 이 법정 지상권은 또 우리 지상권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항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둘다 갑소유고 갑소유입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 무조건 여기 아니면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든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그래, 아니면 두개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공동 저당이 설정되거나, 하나, 둘, 그 다음에 두개 동시에 셋, 넷, 이렇게 해서 공동 저당이 설정되거나, 관계 없습니다.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이후에 권리 관계 변동이 되든 안 되든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순위 저당권 이후에 소유권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 실행이 되면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권리는 싹 다 소멸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권리들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후에 저당물이 경매가 됩니다. 이 저당권이 경매가 되든 다른 저당권이 경매를 하든 말소 기준 권리는 항상 이게 되거든요. 예,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 결과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법정 지상권의 핵심이죠. 이게 4번이 돼야 되겠네요. 3번, 이게 3번이 되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다가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권리관계 변동은 신경 쓸 거 없이 저당물이 경매가 돼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다. 그때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366조 법정 지상권이었습니다. 예, 법정 지상권 거기 요건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때 그 건물은 어떻게 생긴 건물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또 판례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판례는 뭐 네, 특별히 판례 강의할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32페이지 보니까 토지 건물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것.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성립은 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 확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경락은 경락대금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는 얘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대금을 각각 완납하면 다른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등이었으면 30년, 기타 건물이면 15년, 공작물들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존속기간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고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준다. 자, 그 다음에 저당 토지 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도 앞에서 지금 했죠. 했으니까 또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법정 지상권도 우리 앞에 지상권에서 이미 다 설명한 건데 거기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여기도 또 똑같이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435페이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3취득자다라고 하는 건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걸 저당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당물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답니다. 소유권이나 아니면 저당물에 대해서 토지 같으면 지상권 아니면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3취득자는 일단은 채무자가 갑이지 이 사람들은 채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정립하셔야 됩니다. 제3취득자는요.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은 채무자가 아닌 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는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피담보 채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위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취득자의 대위변제권. 그 다음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3취득자의 지위는 세 개입니다. 대, 경,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권리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3취득자는요. 여기 저당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가 실행이 되면 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상실하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위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이걸 취득한 사람이 병이다라고 하면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갑을 대신해서 갚아줬으니까 갑에게 뭐 하면 되는 거죠?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위 변제할 때 피담보 채무는 어디까지 변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피담보 채무는요, 지연이자는 1년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1년분만 갚으면 되고,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지연이자가 3년분이 나왔다. 그럼 3년분 다 갚아야지 1년분만 갚으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는 채무자가 아닌 자가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연이자 1년분만 갚으면 되는 거고, 근저당 같은 경우에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죠. 근저당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채권 최고액이 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채권 최고액 그쪽에 가서 공부해서 보완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위 변제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 목적물에 대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자기가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채무자였다라고 하면 경매가 실행이 되면 돈을 갚아야지 지가 경락받겠다고 앉아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지나면 내가 경매 받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위 변제도 못했다, 경매도 못 받았다. 그럼 목적물 돌려줘야 되겠죠, 경락인에게? 그때는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지출한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비나 유익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환 청구가 우선권이 인정이 됩니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비용에 관해서 우선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 보호인데요. 제3취득자의 변제와 저당권 소멸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 설정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자의 권리는 쭉 그렇게 지금 수필식으로 나열해 놨잖아요. 나열해 놨는데 그 내용은 뭐죠? 요건 거예요. 대위 변제권,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상환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매인 비용상환 청구권도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요게 제3취득자의 지위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다라고 하는데 저당권이 침해됐다. 저당권의 침해라고 하는 건 저당물의 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저당권의 침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게요. 이런 임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임야에는 수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목들이 울창했던 임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피담보 채권 10억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 벌목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벌목을 해서 막 이렇게 잘라내고 있습니다. 잘라내서 여기 일부 이렇게 차에다가 싣고 나가고 있고 여기는 또 이 벌목을 갖다 놓고 차가 또 실을로 오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저당권의 침해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 여기 현재 피담보 채권은 10억짜리입니다. 이때 저당권자가 가서 보고서 니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목적물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지?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일단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당권을 침해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물권적 청구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거 있거든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다만 목적물을 나에게 내놔, 나한테 가져와라 할 수는 없지만 어디다 다시 갖다 놔라, 여기다 다시 갖다 놔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청구권, 니네들 더 이상 오지 마, 그 다음에 자르는 거 그만해,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면 이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현재 잔존가치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변제 청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 즉시 변제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매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했다가 응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합니다. 즉시 변제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와 경매 신청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혹시 담보물이 가치가 떨어졌다. 현재 9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1억 원짜리 담보 추가로 제공해라.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 있죠. 담보물 보충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동시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 및 경매와 손해배상 청구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는 같이 행사할 수 없다. 자, 요건데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다시 가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인데 구제 방법 먼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물의 잔존 가치로 그 저당권자가 완전히 만족받지 못할 때 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경매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즉시 변제 청구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또 경매 신청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경매 후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맨 밑에 43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채무자에 대한 특별, 채무자에 대한 특별 효과로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 뭐 기한이익 상실이다라고 하는데 순서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목적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있으니까 즉시 변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변제해라. 이게 기한이익 상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 신청이다.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이다라고 하는데 저당권 처분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만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정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면 이에 수반돼서 저당권도 같이 양도하기라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처분은 처분 제한이다라고 하는 건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분리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피담보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같이 양도하기라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저당권의 소멸입니다. 저당권도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해서 소멸하고요. 저당권은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정하기 때문에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는 못한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약정 저당권으로서 효력입니다. 일반 저당권이고요. 한 장 넘겨보면 이제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 근저당이나 공동저당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근저당이다. 우리 기존에 있는 저당권하고 근저당을 먼저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고 나가야 됩니다.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걸 근저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 저당권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2억 원을 빌려줬고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죠. 피담보 채권도 있고 담보물도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근은 이거 뿌리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갑하고 을이 일정 기간 동안 또 기간은 정해도 되고 정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증감 변동하는 채권 채무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거래가 끝나서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 총액이 있는데 이 채권 총액을 갑이 조용히 잘 갚아주면 좋겠는데 갑이 갚지 않는다. 그럼 을이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예요. 여기는 미리 빌려준 돈, 미리 발생한 채권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하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거래를 증감 변동하는 거래 하다가 중간중간에 결산을 통해서 완전히 제로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중간에 거래가 끝나서 확정된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갑이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 설정하려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긴 피담보 채권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뿌리가 저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은 저당권이 아니다. 근데 이 담보물이 혹시 10억짜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래는 총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래 한도액을 정해놓습니다. 이걸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목적물의 매각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거래가 끝나서 확정된 채권을 보니까 확정된 채권이 채권 최고액 6억으로 했습니다. 5억이었답니다. 5억이었으면 당연히 5억 한도 내에서 이거 매각해서 우선 변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는 매각 절차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확정된 채권이 6억을 초과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5억까지만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권에 거래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에게 총액이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피담보 채권의 합산액을 정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피담보 채권을 확정한다는 얘기는 뭐가 끝난다? 거래가 끝난다. 거래가 끝났다. 그럼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에서 이제 뭐가 바뀌는 거죠? 저당으로 그 효력이 바뀌는 거예요.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뿌리가 저당이었는데 거래가 끝나고 채권이 확정이 되면 이제 저당권으로 바뀌는데 근자를 지우는 게 아니야. 그냥 놔뒀어도 효력은 저당권 효력이 생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끝나는 즉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또 하나는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피담 채권하고 채권 최고액의 범위 요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은 우리 민법 제360조의 피담보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경매, 실행비용 이런 정도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피담보 채권들 중에서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원본은 당연히 채권 최고액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피담보 채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본 채권이 있고 이자가 있고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 손해가 있었죠. 지연 손해는 1년분이고요. 경매 실행비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피담보 채권인데 여기 있는 피담보 채권 중에서 채권 최고액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원본 들어가고 이자 들어가고 위약금 지연 손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경매 실행비용 요거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피담보 채권이 아니고요. 지연 손해도 1년분에 한하지 않습니다. 최고액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담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본이 2억이고 이자가 1억이고 위약금이 1억이다 그러면 4억이잖아요. 그럼 지연 손해는 1년분이 5천이고 2년분이 5천이고 3년분이 5천이다. 그럼 보세요. 2억, 3억, 4억. 지연 손해 2억까지 받을 수 있다. 실행비용이 5천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실행비용까지 최고액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지연이자는 3년분밖에 못 받지만 실행비용은 별도로 준다라고 하면 지연이자 4년분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2억, 1억, 2억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은 6억이라고 얘기했죠. 6억이니까 2억 남은 거는 지금 4년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요거 좀 따질 줄 알아야 되고 거래가 끝난다. 거래가 끝난다는 얘기는 뭐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얘가 경매 신청할 때 자기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요. 이 경매 실행으로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할 때까지 이걸 담보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에 관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받고 좀 부수적인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 가겠습니다.